오늘부터 NX 최신 버전이죠. 2212라고 써 있는 이 최신 버전에 대한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새로 만들기 눌러주시고, 그다음에 폴더 위치 지정해 주시고, 그 폴더 위치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NX 2212 여기 폴더 하나 만들었고요. A-1로 저장을 하겠습니다. 자, 가운데 데이터 전자 표기가 있고요. 얘는 X, 그 다음에 Y, Z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로 이제 평면, 정면, 우측면을 뜻합니다. 그래서 여기 스케치 눌러주시고요. 현재 보이는 게 이제 요 현재 가리키는 요게 이제 평면, XY면,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정면, 그 다음에 요게 우측면에 해당돼요. 그 중에 이제 XY 평면을 선택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여기 프로파일 있죠? 이 프로파일이 연속선이에요. 그래서 가운데 요 교차점, 원점이라고 하죠. 원점을 찍고 이런 식으로 선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. 프로파일 눌러주고, 점 찍고 이런 식으로.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치수가 자동 기입되는데, 요거는 옵션 기능이라서 제어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어떻게 제어하냐면, 여기 파일의 환경 설정, 스케치라는 영역이 있는데, 여기서 이 스케치 설정에 연속 자동 치수기 이걸로 체크하시면 되겠어요. 그러면은 다시 스케치 들어갔을 때 이제 치수가 기입이 안된 상태에서 작업을 할수 있는 거죠. 자, 이런 식으로 이제 치수가 아니죠. 선을 기입할 수 있는 거고요. 그다음에 선을 지울 때는 선택하고 델리트 키 이런 식으로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. 또는 컨트롤 Z를 누르면 이렇게 지워질 수가 있어요. 되돌리기 기능이죠. 여기 보시면 여기 되돌리기 기능, 그다음 옆에 게 이제 다시 되살리기 기능. 컨트롤 Z, 컨트롤 Y 요거를 잘 기억해 두시고요. 그래서 지우는 방법은 두 가지, 델리트 키 아니 컨트롤 Z 이렇게 해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고, 선택도 마찬가지, 선택도 클릭이 있고요. 아니면 윈도우로 이렇게 쫙 드래그해 잡는 방식이 있어요. 이렇게 해서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다음 직사각형, 이건 이제 사각형 기능인데 두 점을 이용해서 그릴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옆에 보면 이제 옵션 기능이 있는데 3점, 그다음 중심에서 3점 말 그대로 세 점을 이용해서 그리는 방식, 그다음 중심에서는 이제 가운데를 기준으로 그리는 방식,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사각형 그릴 수가 있다. 그리고 치수 기입은 여기 금속 치수, 이 급속 치수를 눌러주시면 됩니다. 또는 단축키가 D죠. D를 누르셔야 되겠고. 급속 치수 눌러준 다음에 선을 클릭하시고, 그 다음에 여기 치수 위치를 클릭하신 다음에 치수 값을 넣어주시면 돼요. 이런 식으로 해서 치수 기입도 실행할 수가 있다. 자, 여기까지 해서 간단하게 도형 그리기죠. 도형 그리기와 치수 기입하는 걸 간단하게 배웠습니다.